어원이 궁금해요. 순대. 이게 제가 외국에 나갈 때 S-U-N-D-A-E 이렇게 간판에 있어서 네. 와 여기 순대 하나 보다 들어갔더니 네. 무슨 뭐 음료 같은 걸 주더라고요. 썬데 아니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썬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썬데. 뭐 그거예요, 그거.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려주세요. 그 순대라고 할 때 대자는 네.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게 우리 자루 대자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마대, 복대, 전대 이렇게 네. 대자. 그러면 이제 자루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루에 채워 없다. 넣는 음식이다라는 뜻에서 대자는 이제 자루 대자를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문제는 이 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만주어의 몸에 이제 순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순타가 소고기를 의미했거든요. 이 어원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는데 네. 아직 이 순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순대라는 말이 정식 그대로 처음 등장한 것은 네. 이제 19세기 말에 지어진 시의 전서라는 조리서에 네. 보면 도야지 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야지 순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순대라는 말하고 가장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순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스페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검은 순대. 아, 모르시아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죠. 오, 정말 검정색이에요. 모르시아. 그런 게 있구나. 자, 선지가 들어가서 저렇게 검습니다. 피순대고요. 이 안에는 쌀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해요. 우리와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자, 그럼 프랑스 순대, 부댕 이런 발음일까요? 프랑스 순대는 크게 검은 순대, 하얀 순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검은 순대는 선지와 지방, 돼지 부속물이 들어가고요. 하얗이 하얀이 하얀 순대에는 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신기하다. 자, 그렇다면 영국 어떨까요? 영국의 순대는 블랙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헨리 8세 시절에 사치스러운 아침 연회에 등장한 순대인데요. 기름에 구워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블랙푸딩 위에 술안을 얹어 틀려서 먹으면 이게 또 고소함이 두 배라고 하네요. 영국에 B&B에 가면 네. 아침 메뉴로 이걸 내주거든요. 아,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어, 정말요? 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래잖아. 그래도 소개팅 할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사이에 맡겨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소세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소세지도 같이 있네요. 네.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다. 똑같습니다. 뭐야,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순대를 접했을 때,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하고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다는 게 뭐 이제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